비명계 이제 끝났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명계 송갑석이 최고위원 사태로 인해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정현은 대표적인 친명인 인물로 체포동향 가결에 대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원외 친명계 인물입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이 대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비명계가 발끈할 때면 아 민주당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현 상황을 본 이원욱은 박 최고위원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라며 말했습니다. 또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지금 총선이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외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러한 명단을 깔끔해서 정리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실제 국민의 여론을 보면 비명계보다는 친명계 의원들을 선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해당 내용 함께 시청하시죠. 아니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52.6밖에 지지를 안 해요. 국민의힘과 가상대에 예. 붙였을 때. 근데 현근택 변호사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70.8이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만큼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그런 지지층이 제법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게요. 현근택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만약 윤영찬이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냐고 하게 되면 한 39%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윤영찬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현근택이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냐 하게 되면 50%가 높게 나와요. 네. 그건 뭐냐면 윤영찬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비호감이 높다. 그렇습니다. 자, 반감이 있다고 예, 봐요. 반감이 있는 거죠. 네. 자,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인지도 충성도 다 지금 높은 편이고 또 대여 투쟁력도 아마 이제 현근택 변호사한테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워낙 TV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맞아요. 이제 심지어 공도사님께서도 아직도 국회의원 네. 아니야? 이런 네.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도사 정봉주 의원 다니면 그 지금 현역 의원인 줄 압니다. 형 그러면 이렇게 저 여의도에서 네, 네. 형 지금 삼선이던가? 네 마치며 수박들을 처리하는 방법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대표가 전략적으로 전략 지역 만들어서 몇 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럼 대표는 대표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공간 위에서 일부러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아까처럼 3인 경선, 4인 경선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선 만들어주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아서 그거는 이렇게 가르는 거지. 그런 걸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